자, 우리 미니미를 한번 찍어봅니다. 우리 미니미는 언제까지 렉카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?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. 네. 저희는 댓글이 별로 안 달리기 때문에, 친절하게 댓글 하나에 응대를 하죠. 네. 미니미가 렉카를 쓰는 이유는 이 흑곰이 녀석이, 미니미를 괴롭히기 때문이죠. 네. 하지만, 이 렉카를 쓰면 미니미가 커 보입니다. 그래서 흑곰이가 섣불리 덤벼들지 못합니다. 실제로 이 네카라 이후에 싸움이 잦아들었고요. 그리고 던져달라고. 네, 다시 막 계속. 그래서 네카라를 잠깐 우리가 이제 답답하니까 벗겨줬을 때 다시 꼬미 우리 미니미를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얘는 네카라도 그러니까 자기보다 큰 거는 못 건드리는 놈이구나. 그래서 네카라를 앞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네카라가 뭐 여름 같은 때면 저희가 당연히 빼드리는데 지금 뭐 겨울 뭐 가을 겨울 시원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도 네카라를 씌우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래서 불안하잖아요. 언제 또 공격하고 또눈 다치고 또 이러면 어떡해. 그치 우리 귀여운 미님이야. 응. 자, 그래요.